자, 등부위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우리가 back. 등이라고 하는 부위는 이제 상지의 후면부를 말하죠. 이제 크게 나누면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눠갖고 상부를 우리가 이제 트리피셔스머스라고 해서 승모근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부위가 광배근이고 아랫 부위, 로우 백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기립근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크게 구분을 짓죠. 근데 이제 그 등에 보면 또 주변 근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캐폴라라고 하는 그 견갑대 주변에 보면 대원근, 소원근이라는 근육도 있고 안쪽에 척추 방향에 살펴보면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또 대능형근과 소능형근으로 또 나뉘어지고 그 위를 승모근이 덮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양쪽 옆에 이제 광배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이 차지하고 있고 기립근이 이제 중립, 그러니까 척추의 이게 얼라이먼트죠. 이게 직선화를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근육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목적으로 하는 등 부위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 방법은 광배근을 타겟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두 가지의 펑션을 갖고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 기능은 숄더를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숄더스 풀 다운. Shoulders pull down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풀다운 동작.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풀 백이라고 해서 숄더를 몸 뒤로 당기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백 기능의 다른 표현은 로우죠. 그러니까 로우 계열의 훈련이냐. 그래서 로우를 바벨을 이용하면 바벨 로우가 되는 거고, 덤벨을 이용하면 덤벨 로우가 되는 거고, 케이블을 이용하면 뭐, 시티드 케이블 로우,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머신 로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풀다운은 바벨을 이용한 풀다운이 어딨어? 없죠. 풀다운의 전형적인 예는 친, 케이블 풀다운, 머신 풀다운 이렇게 딱세 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풀다운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케이블 풀다운이잖아. 그래서 아까 누구 한다고 그랬지? 준영이가? 자, 이건 제가 그 영상에서 설명할 때 일반적인 풀다운, 그 준영이가 알고 있는 풀다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이 부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요쪽에. 요쪽 그 광배근이 딱그 상완골로 이어지는 이 끝단 부위에 느낌이 많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야. 맞지? 근데 이거를 하부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이 상태가 들어오고 조금 더 몸을 다리를 이렇게 딱 완전히 고정시키세요. 더. 그렇죠.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약간 뒤로 기울여요, 몸을. 그 다음에 시선은 요 도르래를 보세요. 자, 우리가 풀 다운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멈추면 등이 수축되지. 가슴은 완전히 열리죠. 이게 벤치프레스의 동작하고 똑같아.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가슴이 최대로 신전되죠. 등이 최대로 수축되기 때문에 가슴이 최대 신전되는 거 아니야? 이두근이 최대 수축이 되려면 삼두근이 최대로 늘어나줘야지만 이두근이 수축될 거 아니야. 맞죠? 반대로. 삼두근이 최대로 수축되기 위해서는 이두근이 최대로 늘어나줘야 된다고. 그러면 가슴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등이 최대로 늘어나야 되고, 반대로 등이 수축되려면 가슴이 최대로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할 때는 절대로 등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고 가슴에다 신경을 쓰라고. 내려보세요. 내려서 최대로 가슴이 신전돼야 돼. 스탑. 이렇게 딱 해주고, 이제 좀 도와줄게요. 그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밀어. 그렇지. 고개 위에 보랬잖아. 그러면 느낌이 어디 와요, 지금? 하부. 하부, 진짜? 네. 응, 거짓말하면 안 돼. 아, 와요, 지금. 응.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쭉 올라가면 견갑대가 풀리죠. 그럼 고립이 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여기까지만 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내리는 거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빵, 둘, 셋,
시선 고정. 가슴 열고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내릴 때 가슴이 같이 밀어줘야 돼. 그렇죠. 시선 시선. 아홉. 넷. 열. 셋 넷. 둘 셋 넷. 다 열다섯 개. 됐어. 자, 어제 자 이제 이거 놓으시고 이제 일로 오세요. 네. 카메라를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왔는지, 네. 그러니까 어디에 느낌이 좀 오신 것 같아. 손, 카메라 보면 손으로 짚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케이블 풀다운을 하면 대부분 다 이쪽 부위였을 거라고, 여기 여기. 이쪽 부위에 느낌이 많이 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어떤 실수였느냐? 신전이 들어갔을 때 견갑대가 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빠지니까 견갑대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게 보기 좋아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거울에 보이니까 또는 이게 영상으로 촬영해 보면 그게 움직이니까 그게 멋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영상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려요. 그리고 아 등신 뭐 이래갖고 한다고. 근데 아이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안, 우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숨쉬기 운동하는 것보단 분명히 난데. 이왕 하는 거라면 광배근에 자극이 전달되는 풀다운을 진행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게. 그러한 방법론의 접근은 벤치프레스를 연상하면 된다. 아시겠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슴이 최대 신전이 돼야 가슴이 최대 수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광배근은 어디에 시작해서 어디로 붙어요? 어디로 시작해서? 광배기나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가 엉덩이가 있으면 여기 장골 있죠. 그 장골에 장골능이라고 하는 일리아 크레스트라는 부분에서 기시하잖아. 그다음에 여기 흉호근막이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팔을 팔꿈치뼈를 직선으로 들어갔을 때 척추에 T7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흉추 6번 이하의 모든 극돌기라는 데서 기시를 해서 외상방 구조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완골에 가슴 근육이 정지하는 위치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가슴과 등이 서로 반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안타고니스라고 그래갖고 서로 기랑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랑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리적인 변화에 있어서 한쪽이 짧아지고 한쪽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랑근 이렇게 부르는 거지.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기랑근은 서로 협동하는 거지. 한쪽이 짧아지니까 한쪽이 길어지고 반대로 반대쪽이 짧아지니까 반대쪽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는 서로 반대적이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협응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벤치프레스 자세를 연상하면서 풀다운을 이렇게 발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가슴을 더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이 기술만 쓸 줄 알면 가슴, 아니 등 근육의 이 하단 부위에 이 부위를 자극 줄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예가 이제 케이블 풀다운에 하고 이거를 프리웨이트 계열의 훈련 방법인 치닝에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친 김천명 저쪽에 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친 처음에 완전히 힘을 빼면 풀렸죠. 여기서 요만큼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 보여줘야 돼. 이건 풀린 거죠. 견갑대가 풀렸죠. 패킹 들어가서 딱 해주고 더 저기 그렇지 요 정도 요 정도 한 다음에 가슴을 전만시키면서 올라가요. 스톱. 그럼 요 밑에 오지. 요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더 뒤로 누워봐. 그렇지. 그다음에 그대로 여기까지만 내려와야 돼. 조금 더 내려가. 여기 요 정도. 여기서 다시 이제 텅 하고 올라가는 거죠. 시작. 하나 둘 탕. 하나 둘 탕. 하나 둘 가슴 전만. 가슴 전만. 고개 위에 보고. 그렇죠. 둘 셋. 둘, 셋, 하나, 둘, 여덟, 아홉, 둘, 하나만 더. 오케이 됐어요. 네. 어디에 느낌 오셨어요? 그리고 카메라 보시면서 등 하부에 왔습니다. 아, 네, 아주 리얼했습니다. 등 하부. 그러니까 사실 그 치닝을 그냥 단순히 턱걸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턱걸이는 턱걸이잖아. 턱걸이. 그러니까 친 또는 친업, 뭐 치닝, 풀업 다 같은 말이에요. 엉덩이, 궁둥이.
당댕이 뭐 같은 말처럼 이게 좀 편집 되나요? 근데 뭐 그냥 농담이고요. 같은 용어다라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를 가지고 뭐 풀업이 맞다, 뭐 치닝이 맞다, 친업이 맞다, 친이 맞다 뭐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타겟 머슬인 이 광배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특히 이 견갑 주변 부위에 그 광배근이 자극받는 것보단 아무래도 이쪽 부위가 더 크고 두껍잖아. 그리고 이 부위가 발달돼야 등 전체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된 보디빌더다운 등의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야 등 신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네. 왜 이렇게 땀흘려요? 다 앉아 아까 그 풀다운 하고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운동이 잘 됐나 봐. 그죠? 그래서 좀 그 치닝 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근데 사실 이게 치닝이라고 하는 건 초보자가 하기엔 어렵지. 그래서 이제 치닝을 대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 등 근육의 근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게 케이블 풀다운이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등 근육의 힘은 사실 풀다운이나 치닝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데드리프트나 다른 로우 계열의 훈련을 이용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케이블 풀다운 많이들 진행하잖아요. 여성분들. 임근혜 씨. 친 어시스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풀다운은 그냥 뭐 일반적인 예니까 어시스트 친. 여성분들도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 아까 딥스 했던 거 있죠? 자기 어깨보다는 조금 넓은 양손의 간격을 유지하시고요. 썸레스 그립은 피하세요. 해놓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게 서야죠. 이제 무릎이 딱 직각 상태 유지하고 여기서 자세를 만들어야 돼. 그냥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당겨놓고 몸이 약간 뒤로 기울어지면서 가슴 전만이 먼저 만들어지고 패킹이 들어가야 돼요. 살짝 들어가 봐. 더 올라가야지. 스탑. 이게 준비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요. 내려. 웃지 말고. 집중. 탕, 그 다음에 바로 내려요.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가슴 전만. 그렇죠. 몸 아까 앞으로. 시선 위 보고. 그렇죠. 가슴. 벤치프레스. 하나만 더. 열. 오케이, 됐어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아니, 느낌은 어디에 오셨어요? 그, 카메라를 보시면서. 여기, 좀 아래쪽에 왔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치닝도 여성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한 분만 더. 임미나님. 갑자기 시켜서. 자, 여기서 자세가 중요해요. 요걸 이렇게 하고 무릎의 각도가 직각이 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팔이 펴져야 돼. 우선 처음에 축 쳐져 봐요. 쳐졌죠. 완전히 풀 그냥 이완된 거잖아, 이거는. 여기서 이제 가슴 열면서 숄더 패킹이 들어가는 거죠. 스탑. 그럼 여기 긴장이 되기 시작할 거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려서 가슴 고개 좀 뒤로. 그렇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돼. 거기서 버티면 여기 힘 들어오죠. 그다음에 그대로 내려오고 하나, 둘, 올라가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고개 위로, 고개 위로. 가슴 열고, 가슴 열고. 둘, 셋. 15개. 둘, 셋. 두 개만 더. 넷. 고개 뒤로.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고개 발 짚고, 천천히. 그렇죠. 내려오세요. 네. 그렇지. 오케이. 자, 카메라 보시면서 느낌이 어디 쪽에 오셨는지. 하부 중앙 쪽. 아, 요쪽에 많이 왔어요? 네. 그러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부위에 그 자극이 전달됐다라고 제가 판단 내릴 수 있으니까 우선 치닝을 하실 때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시스트 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아까
뭐 우리 김천명 씨가 진행한 것처럼 그냥 그 바디웨이트식 튜닝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만이 정석은 아니에요. 어시스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친해서 질문. 혹시 질문 있어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광배근의 느낌은 좋았죠. 네. 네. 이거 할 때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그건 너무 이제 그 아치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게 패킹이 풀려버리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오죠. 왜냐면 그 왜 등 부위에 보면 그 요추 부위에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잖아요. 그게 지나치게 늘어나 버리면 사실 통증이 올 수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스쿼트 동작 같은 거 하면 왜 버딩크 나오잖아요.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버딩크라는 게 여러분들 들어봤죠. 근데 그 버딩크가 안 나오게끔 많이 스쿼트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 근육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움직임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사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근육의 길이, 그 다음에 뭐 골격의 길이, 체형적인 조건, 유전적인 영향들이 다 각기 달라요. 그걸 우리가 특수성이라고 그러잖아. 개인차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개인차적인 부분에서 동작이, 동일 동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동일 동작과 다른 이해 못하는 동작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동작 부분을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에만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아치형을 만든다든지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확 수축을 시키면 등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아, 광배근이 뭐 수축돼 갖고 그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허리가 먼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 레그컬 동작 같은 거 진행할 때 엉덩이가 먼저 움직이면서 대퇴이두가 움직여 줘야 되는데 허리가 먼저 움직여 버리면 요방연근의 동원으로 인해 가지고 레그컬 동작할 때 허리 다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컬 동작 같은 거 할 때 컬 동작 할 때 이두가 먼저 딱 움직여 줘야 되는데 승모근이 먼저 움직이니까 목 다치는 경우 있잖아.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근육 부위에 주동근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른 협동근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면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인해서 수축돼서 안 풀려버리면 그게 다 모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